손녀가 네덜란드에 다녀온 동안 외할머니의 정원은 다시 잡초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 드디어 정원의 샤스타 데이지 꽃이 피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씨를 뿌리고 작년 봄엔 꽃을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봉오리를 잔뜩 맺고 마침내 햇님 같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샤스타 데이지. 뭐든지 꽃이 피고 결실을 맺으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한 5월 어느 날 정원에 상을 차렸습니다. 손녀가 네덜란드에서 사온 치즈들을 함께 먹으려고요. 너무 눌려가지고 이 치즈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암스테르담의 세 군데 지점이 있는 이 유명한 치즈 가게는 미리 예약하면 1시간에 24.5유로의 치즈 시식 코스도 즐길 수 있어요. 아이들도 가능하고 어울리는 와인도 추천해줍니다. 손녀는 네덜란드에 사는 친구 가족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와우, 이 치즈는 자전거 바퀴만 하대요. 퀘겐호프가 모든 꽃을 튤립으로 바꿔놓은 곳이었다면 이곳은 세상 모든 음식을 치즈에 담은 곳이랄까요? 다양한 식재료들로 각기 다른 향과 맛을 내는 형형색색의 치즈들이 가득합니다. 유료 시식 코스를 예약하지 않았지만 매장 안의 시식 코너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소시지 같지만 이것도 치즈입니다. 사탕 가게에 간 아이처럼 신나게 고르고 가게를 나섰지만 아쉬운 마음에 퀘겐호프에서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치즈를 정말 좋아하는 손녀입니다. 그렇게 사온 치즈를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먹는 날 포도와 루꼴라, 크래커와 빵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친구 하나가 햄도 사놨는데 깜빡 잊고 두고 왔다는. 와플은 벨기에인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에서 온 진짜 단거 맛있는 이 와플은 디저트. 달콤한 무화과 처트니와 스윗 머스터드도 사왔습니다.
아 배고파. 올리암스테르담에서 치즈와 함께 산 치즈 슬라이서로 얇게 잘라줍니다. 위에 치즈가 좀 적은데. 드디어 완성된 정원의 치즈 미식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이거를 빼먹었다. 이건 무화과 빵인데요. 설탕과 방부제는 없고 무화과와 아몬드만 꽉꽉 차 있습니다. 고생하며 싸온 치즈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한 한가로운 오후. 뱀딸기 열매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어느새 정원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